한국교회가 위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. 은퇴 후 경기도 가평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홍정길 목사를 만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지 들어봤습니다. 권영률 기자입니다. 네, 목사님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지금 이곳 생명의 빛 교회당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? 아, 이 예배당은 전체가 홍성으로 건립된 아마 지금까지 이런 유래를 가져본 적이 없는 건물입니다. 왜냐하면 이 목재로 건물을 짓던 시대하고 철골로 짓던 시대가 다릅니다.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로 이제 계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아름다운 그 구조물을 만든 거 좀 특이한 일이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. 집 나간 자식을 위한 30년의 어머님의 기도하고 12살 된 소년의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그 마음의 기도가 어떻게 어울려질까 궁금했는데 이처럼 아름다운 건물로 우리 눈앞에 드러났습니다. 목사님,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원로신데요. 요즘 한국교회가 위기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. 그런 말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되십니까? 제가 이렇게 정말 후배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너무 몰랐습니다.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채 몰려드는 교회를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 흉내내고 신학자들도 미국의 외국의 신학자들 흉내내는 우리 것이 없는 교회로 물려준 것 이것이 가슴에 가장 아픈데 예. 어떤 점을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충성하지 못했던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. 그리고 말씀으로 공부했으면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됐는가, 우리가 행한 일도 온전으로 나갔는가, 이런 자성찰이 없었습니다.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잘 믿을 뿐만이 아니라 행함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모범이 되게 실천하는 삶을 살고 모범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, 그 말씀이신 거죠? 하나님 보고 싶으면 아, 저 사람이 하는 그 모습이나 마음 씀씀이는 정말 하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. 왜냐하면 정말로 순종하면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. 그리 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최고의 약점이었습니다. 또 한 가지를 더 한국교회가 강조해야 될 것은 자아성찰의 능력이 없습니다. 어떻게 저런 말씀을, 저렇게 멋진 말씀을 할까, 자기를 뒤돌아본다면 설교가 그렇거든요. 목사님이 저 말씀을 하셔놓고 얼굴이 부끄럽지 않을까. 그런데 그냥 하셔요. 네. 또 자아성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그런가 하는 깊은 사색이 없습니다. 남북 나눔 운동 오랫동안 이끌어 오셨는데 요즘 남북 관계 보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?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? 우리가 무력통일을 하려면요 엄청난 군비와 수많은 살상을 반드시 대가로 지불해야 됩니다. 평화통일이라는 것, 이거 참 되기도 힘들고 어려운 이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. 서독교회가 동독교회를 도왔던 것의 70%는요 다 사기당한 거예요. 30%만 원래 목적한 대로 쓰여졌습니다. 그래서 질문해 봤습니다. 이 70%는 참 헛된 투자였군요.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? 이 70%를 통해서 우리가 저들을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계속
우리가 안 가면 만날 수 없는 동독 주민들에게 보낼 수 있었던 값진 투자였다고 생각됩니다. 이게 본론이에요, 사실. 정말로 심각하게 참 민족의 장례 앞에서 정부 당국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가 좋은 일 했으면 됐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통일의 교각도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상판도 세워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